어려웠지만 어려웠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은행이 철저했고요. 네. 그런데 석점슛과 미들슛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박지수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강하정은 석점을 하나 꽂아넣고요. 다시 벤치로 들어갑니다. 김민정이 교체 투입됐습니다. 49대 38. 박혜진 건네줍니다. 김정은. 썬튼의 수비. 공격장 시간 5초. 김정은 붙여놓고 올라갑니다. 차이트 두 개. 박지수의 반칙이 적용됐습니다. KB 허예용 선수, 박지현 선수 포스트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. 네. 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발로 잘 막아냈고요. 네. 김정은이 반칙을 끌어냅니다. 이번 반칙으로 박지수는 개인 반칙 3개째가 됐고요. 김정은 선수가 오늘 이제 쏜튼에 대한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. 1구 실패. 아클렉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시간도 좀 제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선수의 득점이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은행의 이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맞아요.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받을 때는 네. 확률이 엄청 센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네. 지금 결정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네. 자유투 두 개도 모두 놓쳤습니다. 허예은. 남은 시간 이제 14초. 샤클락과는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. 시간 흘려보냅니다. 자, 쏜튼이 다가와서 스크린 걸어주고요. 박지수 쪽으로 빼냅니다. 안쪽에 쏜튼! 안 들어갔어요. 마지막에 박혜진이 슛을 시도해봅니다. 아, 네. 이 정말 빅게임에서 허예은 선수